배우에서 각본가로 그리고 연출가로 성장한 테일러 쉐리던 감독의 범죄 스릴러입니다. 윈드 리버. 범죄 서스펜스의 단단한 껍질 안에 미국의 상처 깊은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두 영웅, 호크아이와 스칼렛 위치로 유명한 제레미 레너와 엘리자베스 올슨이 세 번째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한밤중에 눈 덮인 들판을 맨발로 도주하던 인디언 원주민 소녀가 피를 토하며 사망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와이오밍주의 윈드 리버는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 보호구역입니다. 야생동물 헌터 코리는 농가에 맹수가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렵에 나섰다가 눈밭에서 소녀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코리의 신고를 받은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에 집결합니다. 서둘러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싶어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가해자가 원주민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라면 관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 의지가 없는 FBI는 실수추성이 신참요원인 제인 배너를 보내서 명목상의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제인은 강력범죄가 아니면 규정상 FBI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으로 딸을 잃은 코리가 제인에 협조하면서부터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장면 곳곳에 연출자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뒤집어진 성조기에서 아메리칸 드림에 희생된 원주민들이 또 설산의 썰매 자국에서 눈물의 행군이 연상됩니다. 총을 맞아 쓰러진 늑대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려는 고집이 보입니다. 첫 장면부터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달아나는 인디언 소녀의 공포와 사랑실을 읊는 나레이션이 대조를 이룹니다. 내 완벽한 세상 속 초원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홀로 남겨진 소녀가 떠난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함께할 날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저항시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극중 제인은 관객 혹은 원주민이 아닌 현세대의 페르소나입니다. 동정과 도우려는 선의가 있지만 빙산의 일각밖에 보지 못하지요. 후반에 누워있던 제인이 갑자기 오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지의 베일이 벗겨졌다는 의미겠지요. 모든 범죄 스릴러가 그렇듯이 테일러 쉐리던의 범죄 스릴러에는 묵직한 사회 고발성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범죄 스릴러의 홍수 같은 지금의 시장에서도 테일러 쉐리던의 스릴러는 자신만의 색채를 잃지 않은 소중한 감독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또 만나요.